어디? 설정에? 어우. 가장 밑에요? 간단히 기술 배율만 디스플레이? 아, 여기에 아, 타입인트. 오. 오. 보자. 어디 있어? 힌트? 아, 아, 이게 배율이 나오는구나. 아, 근데 바꾸기 전에 알려줘야 좀 의미가 있지 않냐? 그 상성 자체를 난 모르는데? 기다려봐. 그 확장 프로그램 있거든? 아, 이런 것도 있어요. 아, 이거 말고 이게 저번에 있는데. 아, 로그덱스라고 있어요? 설치했습니다. 오, 얘들아. 나온다. 나온다, 나온다. 오. 아, 이건 이제 내가 갖고 있는 애 중에 뭘 뽑으면 추천하는지 나오는 거야? 얘를 뽑으면 지금 상성이 제일 좋다, 이건가? 컨닝 페이퍼가 이렇게 나오는군요. 이거 자리를 어떻게 해줄까? 자리가 애매하네. 여기 괜찮아? 아, 우리 걸 굳이 안 봐도 된다. 얘를 치울까? 얘는 필요 없겠다, 그지? 아, 옌병 저거
확장 프로그램 오른쪽 아래로 미니까 이거 생겼어. 아이씨. 야야 너 이거 꺼줘. 어떻게 지우냐 이거. 아 자동인가봐. 자동인가봐. 못 치우나봐. 그냥 해? 어? 아하. 봐, 내가 좋은 생각이 났어. 됐다. 괜찮죠? 자, 보자. 이게 이제 보면은 이게 돼지 타입이면은 제일 약점이라는 거야? 자리 씨 졸라 열받네. 돼지 녀석에 약하다. 잠깐만 근데 우리 나 기억이 잘 안 나. 우리 애들 중에 돼지가 있었나? 누가 돼지 기술을 썼던 것 같긴 한데. 근데 얘들아 이게 원래 이게 불꽃. 아니 잠깐만 이게 원래 교체한다 능력치를 본다 그만둔다 이렇게 없지 않았어? 이거 되게 영어지 않았어? 이것도 고스트 에스퍼 이런거 아니었.. 돼지가 없다. 돼지가 없으면 뭐 어디 보자. 그냥 무장조로 패자. 철벽 바디프레스. 사실상 바디프레스 원툴이라 제가. 뭐지 여기도 뭔가 이렇게 늘어난 것 같지? 기분 탓인가? 희한하네. 와 HP 25 미만일 때 자신의 방어도 상승. 미쳤는데? 이거 가져가자. 아니 스포 당했어. 거북왕 나온다고. 씨발. 거북왕 나온다고 스포 당했어. 씨발. 컨닝 당했네. 근데 뭐 이 둘이 나쁘지 않지 뭐. 풀 전기 약점. 전기가 있긴 한데 뭐 사실상 아 호박이한테는 안 들어가네. 이
브레이브 버드라는 게 두 배가 들어가네. 그러면은 일단 너를 먼저 처리해 놓고 냉동빔 갈겨서 처리해 놓고 뭐야 이렇게 간다고? 오케이 바디프레스 갑니다. 철벽 갑니다. 라플라스는 생명의 물방울. 철벽 생명의 물방울. 철벽 생명의 물방울. 압정 뿌리고 생명의 물방울. 오 잠깐만. 갈겨. 어! 와 이건 아 이건 잘못했네 내가. 야 근데 이거 배율 보여주는 거가 좋은데요? 저 확장 프로그램보다 배율 보여주는 게 좋긴 하네. 그러니까 확장 프로그램 별로 필요 없을지도 모르겠어. 대충 이제 이거는 내가 보고 깨닫는 게 낫긴 해. 저 막 고스트 타입이면은 악의 파동. 개쩌네. 뭐야 트레이너 별거 없잖아. 나 돈 35,000원 있었구나. 아 우리 장조 일으켜야죠. 장조 일어나. 장조 이거 사탕 먹어. 우리의 미래 무장조. 안 아프죠? 바디 프레스 1배인데? 잘 가. 이거 살짝 가려놓자. 얼굴 스포 오바야. 가자 장조야. 랩업 되는 거 스킵할 수 있어요? 이거 지금 0.5배인데 아마 한 번에 갈 거거든요?
뭐지? 토 귀여워? 피에이드. 근데 무장조 지금 바디프레스 16개라 굳이? 철벽이 6개밖에 없긴 하네. 근데 이게 지금 생각해보면은 154면은 철벽을 2번 쓰면 될 것 같은데 굳이? 세 번씩 두 번 쓸 수 있는 거니까. 생명의 물방울이 네 번 남았고. 아, 물방울을 채우자. 아니 근데 그때 분명히 그랬거든요. 무장조가 에? 모든 포켓몬이 1렙씩 한다고? 아니 그래도 캄라 열매 맛있어요? 그럼 팔랑거려 볼까? 와, 강챙이다. 개근본. 야, 이게 나오네. 이건 바로 바디프레스지. 어? 뭐야? 아, 이미 최대야? 그러면은 이걸 세 번이나 늘려놨어 내가? 아, 미친 거네. 나도 참 미친놈이네. 저걸 언제 세 번이나 늘려놨냐. 인파이트 늘려놓을까요? 나쁘지 않죠. 마우스 좀 오면. 아, 예. 상태 이상? 아니야, 필요 없어. 효과가 뛰어난 기술에 당했을 때 HP를 25% 회복한다고? 장조야. 나한테 뭘 뺏어간 거지, 방금?
아니 나한테서 열매 뺏어갔어요? 아... 0.5 다 필요 없어. 그냥 바디프레스 각이야. 다 필요 없어 이거. 다시 자신의 특공이 상승? 기가 임팩트? 수공격력이 아닐텐데 얘는 그냥 그걸텐데 그냥 타격이라 특공이면은 이 친구가 아마 특공일텐데 623씨 와 쟤한테 매기자 얘네 보스 아니잖아요. 어? 뭐야? 얘네 보스야? 어? 잠깐! 아 열매 나갔어? 자 근데 아마 제가 기억하기로는 제가 저번에 이게 풀 타입이 없어가지고 이 풀 쪽으로 계속 왔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높은 풀숲으로 가야 될걸요. 제가 풀 타입 하나 찾겠다고 온 것 같은데 아니 그럼에도 약간 풀타입이라기엔 좀 애매한 애들이 나와버렸네? 아니 왜 풀타입이 안 나오는 거야? 0.25? 죽어라 그냥 야 이거 하니까 무지성 바디프레스 안 쓰게 된다 오오 좀 괜찮은데? 원래 그냥 무지성이었는데 또 뭐야 쟤 메가링 나 메가링이 하나 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아닌가? 메가링 괜찮아? 나 갖고 있지 뭐 아 자꾸 벌레만 나와 HP 최고. 아니 나 근데 왜 체력이 달아요? 나 뭐 안 좋은 바닥에 뭐 안 좋은 거 깔려 있나?
브레이브버드가 내 피를 깎아요. 아이씨, 이거 뭐야? 테라스타 로브가 뭐야? 애들 속성 바꿔주는 거. 아이씨, 쓰지 말아야지 그럼. 그러면은 비행이랑 전기에 약하니까 전기를 꺼내자. 이게 맞지, 그지? 굳이 무장조를 고생시키지 말자. 편안이라는 채팅을 이 게임하면서 처음 보는 것 같아. 괴사 열매? 의미 없고. 금구슬이나 하자. 아, 근데 풀타입 포켓몬 진짜 없나보다. 어? 아, 굉장히 좋다, 상당히 좋다, 쓰레긴데. 근데 얘한테 화염방사 하면은 타들어가서 죽을 것 같은데 어떡하지? 1배짜리? 어? 나쁘지 않아요. 들어가지. 그러면 너 한 대 더 맞을 수밖에 없어. 넌 죽어라 그냥. 쓰레기다 쓰레기. 어? 어쭈? 아이씨, 긁고 갔네? 어? 헤헤이. 아이, 돈 쓰기 싫은데. 귀뚤 토크. 어, 나 이제 보스 아닌가? 자, 상처약을 먹이고. 아, 이 새끼 왠지 독 쓸 것 같은데. 자, 교체를 해놔요. 왜냐면 이제 보스기 때문에 한번 대비를 해놓죠. 트레이너면 어쩔 수 없지만 다음이 그냥 몬스터라면 철벽을 미리 해놓는 게. 철벽 쫙 해놓고
다행이다. 다행이다. 아, 트레이너다. 관장이다. 조졌다. 잠깐만요. 이러면은 풀타입에는 포켓몬을 불로 바꿔. 그래서 개센거 불꽃 갈겨버려. 나이스. 아니야 지금 좋아. 이제 안좋아. 맞다. 어? 방금 왜 10만 볼트가 안 들어가? 좋았다. 근데 여기선 로토무가 다 해주겠는데. 아, 로토무 잘해. 스피드도 좋아, 로토무. 좋아. 나 진짜 풀타임 나와야 되는데 숲도 없을 것 같은데 풀타임. 아, 숲에는 있을 거라고 믿어본다. 어? 그러네? 야나키. 야나키. 아, 이거 잡아야 되는데 마음에 안 들게 생겼어. 우리의 멤버가 되기엔 너무. 생긴 게 좀 그래. 뭐야 이건? 뭐야 갑자기 웬 지랄? 뭐야 이거? 뭔데 너? 와, 뭐야 이거? 갑자기 172에서 트레이너가 튀어나오냐? 뭐야 이거? 근데 방금 고고트 만약에 야생에서 나오면 잡아갈 마음 있어요. 고고트 생긴 거 합격. 괜찮네요.
아, 꺼져. 하이퍼볼. 와, 이것도 괜찮은데. 하이퍼볼도 탐나고 포인트업도 탐난다. 아까 볼이 많이 없었어요. 바위 깨기요? 아, 이거 바위 스킬이 내가 없었나? 격투인데? 하이퍼볼 빵개다. 하이퍼볼 가자. 아, 생긴 거 진짜 더럽게 생겼네. 아니, 풀 타입이 왜 안 나오는 거야? 아까 그 더럽게 못생긴 거 잡았어야 되나 봐. 어? 이게 뭐야? 이거 이거 여전히 가운데가 좋은가요? 갑시다. 진짜 지랄하네. 오오오. 아니, 이거 나 왜 레어 이상 안 나오는 거야? 야, 내가 운이 없는 거야? 아니, 이게 말이 돼요? 천장이 있다고요, 이게? 바닥이 있는 것 같은데. 에픽 잘 나온다고요? 네? 에픽이 잘 나와요? 아니, 이게 맞아? 진짜 심하네. 아,
다투곰이 상당히 무서웠던 걸로 기억하는데. 와, 이거 진짜 이 기능 짱이다. 177. 예, 풀타입이긴 한데. 아, 근데 저 먹다버린 피자, 씨발. 이번엔 상했네. 곰팡이 쓸었네. 저번엔 빨간색이더니, 씨발. 살 게 없다. 아, 그만해. 아, 진짜 선 넘네. 어디가 풀이 많지? 어디 가야 되지? 목초지 한 표? 저번에 정글 갔을 때 한번 가본 적 있는 것 같은데 재미없었던 것 같은데. 정글 저번에 재미없었어. 목초 한번 가보자. 풀이다. 심지어 깐지나? 잠깐만. 얘 불로 지지면 바로 뒤지겠지? 잠깐만. 불로 지지면 바로 뒤지겠지? 그러면은 무장조로 바디프레스 살짝 걸어볼까? 그렇지. 잡았어. 자, 그러면은 아, 근데 풀타입이긴 한데. 아. 근데 지금 보면요, 사실 와, 근데 누구 빼야 돼? 나 뺄 게 없는데? 야, 팬텀 안, 야, 팬텀 놀아도 돼. 지금부터 엔딩까지 놀아도 돼. 얘는 지 할 일 다 했어. 150라에서. 얘 길동무로 할 일 다 했어. 라프라스나 웨이니발 보내자. 얘 한번 능력치 좀 볼까? 아, 격투. 아, 격투.
바디프레스도 격투예요. 어떡하지? 아, 라플라스? 아, 냉동빔이 국밥이라. 얘가 방어 323에 스피드 202. 와, 얜데? 아니면 지금 나온 풀 따위에게 줄 자리는 없지 않아? 일단 지금 저 풀 일단 버릴까? 얘 버려? 잔인한 녀석들. 그래? 얘 버려? 나 얘 레벨 24때 만났대. 근데 뭐 상대하려고 풀 얻냐고요? 어? 그런거 없어. 그냥 구색 갖추기로. 제일 못생긴 건 웨인이 발이다. 근데 웨인이 발 리얼 정신없음. 자, 그리고 근데 저 그 광고 5분 미루기 3장 있는 거 지금 다 쓰겠습니다. 잘못된 값을 입력하셨습니다. 미룰 수 없네요. 루키는 미룰 수도 없습니다. 아, 웨이니발 버릴게. 가자. 풀타입 하나 있어야지. 두 마리씩 나와라. 아, 아니, 너가 나오라는 건 아니야. 아, 어. 어때? 나 팬텀 있어야 된다니까. 저에게 다시 한번 싸울 기회를 주신다면 제가 정말 잘 싸워볼 수 있거든요. 깨달았습니다. 이 친구가 나와야 한다는 걸 깨달았어요.
저에게 다시 한번 싸울 기회를 주신다면 설정에서 다시 싸울 수 있는 기능이 있다. 아, 그리고 레벨업 하는 거 이럴 거면 아까 물 포켓몬 왜 버림? 아, 아, 스킵하는 거 있네요. 아, 이거요? 저 그러면 이거 저 뭐야 거시기 해도 되는 거죠? 죽어도 새로 고치면 안 해도 되죠? 갑자기 막 게임 끝났다고 막 난리치는 거 아니죠? 저 진짜 그럼 울어요. 저 씨발 불독장군 뭐야 저거? 아니 저거 뭐야? 어? 우리의 로토모? 아. 아, 뿌리박기 씨바 뿌리채로 타겄네. 예 하면 돼요? 아 진짜 근데 어떻게 하면 좋냐. 아 아 잘 생각해보자. 미래가 있어. 미래가 있어. 자 미래가 뭐냐. 난 봤어. 미래를 봤어. 일단 라플라스를 꺼내. 그 다음에 하이드로 펌프를 갈
괜찮죠? 지금 나쁘지 않아요. 깡! 쟤 몇 마리 남았냐? 강조야, 너가 한 대 쳐맞아. 어? 어, 이겨. 어? 개소네인데? 잠깐만, 이거 이대로 넘어가는 게 맞나? 개손해본 것 같은데, 잠깐만. 이런 게 너무 많은데? 한 번만 더 리트 해볼게요. 어, 아니, 왜냐면, 아, 이게 뭔가 너무 개손해로 이긴 것 같아. 한 번만 더 해볼게. 자, 아, 이거 앞정 뿌리기는 됐고, 한 번만 날 믿어봐. 아, 내가 아까 뭔가 잘못 싸웠어. 아, 이거를 라플라스를 부를 게 아니었던 것 같아. 라플라스가 잘못됐다. 이게 혹시 도망가면 어떻게 돼요? 난 강해지기만 하면 돼! 됐어! 강해졌어! 가자! 아니야, 아니야. 내가 생각을 잘못했어. 다시 보여줄게. 내가 생각을 잘못했어. 아니, 안 조졌어. 아, 왜 이겨? 아니, 이걸 왜 이겨? 아니, 왜 이겨, 병신아! 아니, 지라고 막 눌렀는데, 왜? 이겨? 자, 여기서
바꿉니다. 뭐로? 로즈로. 자, 숨 넘어갔죠? 여기서 팬텀을 꺼내서 길동무. 자, 같이 숨 넘어갔죠? 심장마비. 자, 여기서 이제 로토무를 꺼내요. 10만 볼트. 10만 볼트. 여기서 10만 볼트. 여기서 내가 안 됐던 것 같아. 여기서 바꿔. 여기서 카디나르마. 여기서 이거지. 사비득이죠. 심지어 기력의 조각. 야, 로즈레이드는 새로 잡고 싶다. 다른 애로. 아니, 로그볼 가져가 아니면 기력의 조각 가져갈까? 뭐 가져가는 게 좋냐? 기조가 나? 아니, 제가 왜 이거 조각하려면은 어차피 이 둘은 체력이 많아봐야 의미가 없어요. 로즈는 지금 던져주는 그냥 에이 살아라, 에이 한 대 맞고 죽어라, 약간 턴 내 걸로 돌리기용이고, 팬텀도 나오자마자 이제 길동무로서 보내는 애라. 토무한테 고급 상처약 하나 발라주고. 이게 맞지. 와, 포크린 뭐야? 독이라. 독은 넌데. 너. 에이치. 에이. 아까워. 어? 어? 잠깐만. 소리세요. 저에겐 무장조가 있는걸요? 무장조 잊으셨어요? 서운해요.
에반데. 하나 먹어라 장조야. 바디프레스 6개밖에 안 남았네. 아 별 별게 다 나오네. 나가. 바보. 탄동. 저리요. 코코꼬리. 15번 쓰레기 봐야 되는 거예요? 와, 쟨 씨발 뭐 저런 걸 들고 다니냐? 저게 얼굴이냐, 설마? 디그다 대가리가 왜 저래? 야돈. 얘도 뭐 이상한 수영 모자 같은 걸 쓰고 있네. 얘 좀 귀엽다. 얼룩이. 오, 오, 꽤 근본 아니야 얘? 하는 이름? 얼음? 라프란스한테 하나 줄까? 아이고 4000왕이네 미친. 어 근데 너 나랑 타입이 같네? 그러면 한번 해볼까 우리? 누가 더 튼튼한가?
어, 방금 영배! 0.5배? 아 맞다 저거 나한테 딜 들어온다 그랬지? 아 좋아요. 아 근데 이거 먹이면 좋긴 한데 체력 회복을 못 시켜주니까 좀 아쉬운데. 아 마지막은 뭐예요 뭐예요 알려주는 거 진짜 싸대기 마려운데 간신히 참고 있네 하하. 만 90원 야, 얘 좀 이쁘다. 근데 얘 잘 탈 것 같은데. 생각보다 잘 타진 않네. 어! 어, 얘 잘 탈 것 같은데? 안, 그러면, 꽃잎 댄스 가보자고. 아니 근데 뭐 이렇게 병신이야 다? 아니 병신아! 아 이게 얘 춤 한 번 추면 주체를 못해서 계속 져요. 아 꿈을 아 춤을 주체를 못해요. 아 그래 너무 신나 버려. 아 아니 왜 지가 스스로 독 걸리고 지랄이야 조금 가만히 있다가. 아니 근데 얘가 나온 거 아니야? 로즈레이드가 난 거 같지 왜?
그러게. 라플라스 가보는 건가? 아, 근데 스피드가 낮아가지고. 아. 어떡하지? 야, 어떡하냐? 변신 철벽. 변신 실패인데. 한번 이걸 이겨? 야, 성스러운 분말. 아, 아, 이거 보스 못 잡겠지? 몇 마리 죽었지? 네 마리니까 분말이 싸네. 금구슬도 있으니까 분말 한번 쓰자. 아, 이럴 거면 너 뒤지지 그냥. 아, 카디나르마 그냥 뒤지지. 아, 이게 말 너무 심했어요. 죄송해요. 그냥 죽지. 아, 어? 또?
챔피언 카르네. 악파. 아. 저게 뭐야? 잠깐만, 쟤에 대한 약점은 안 나온 거 아니야? 내려야 나오네? 불이 약점이네. 너 바꿀 거지, 근데, 이거 쏘면. 꼬라지가 그런데? 그럼 나도 바꿀래. 누가 이기나 한번 상성대전 해볼까? 아야. 응, 이렇게 안 가. 게임 체인저. 뭐지 방금?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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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뿌리 박아. 오케이. 자, 오케이. 자, 너가 뭐 할지 알아. 내가 지금 너 전기 쓰면은 너 그거 바꿀 거지? 그래서 내가 카디나르마를 뽑게 만들 거잖아? 그럼 내가 미리 뽑아. 미리 뽑아서 바꿨지? 또 바꿔? 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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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변신, 변신 중! 그만 변신해. 깡! 한 번만 더 변신? 변신? 한 번만 더 변신? 아니, 깡! 깡? 한 번만 더 변신? 깡? 포켓몬 바꿔. 아니? 박. 아니? 박. 아니? 앞정 뿌리기!
아 진짜 개지랄. 너 나올 때 압정 받는다? 그거 아프다. 다 회복됐다. 와 191. 야 근데 얘네들은 이제 못 잡아요? 여기서부터 못 잡아? 아니 나도 뭐 하나 좀 좋은 거 나와라. 오! 오! 방금 이상한 시커먼 거 하나가 내려왔어. 오요. 에픽 처음 뽑아봐. 오! 에픽 또 났어! 에픽 두 개야! 기분 안 좋으니까 하이드로 펌프나 쳐맞아 그냥. 와 근데 얘네 되게 잡고 싶다. 와 최고 최고인데? 많이 잡고 싶은데 좀. 목탄은 뭐야? 오! 오! 우와! 우와! 근데 얘가 지금 이 흰색에 들어간 게 얘가 뭐 뭐예요 이게? 그러니까 얘가 지금 뭐에 강하다는 게 이거야? 아무 속성도 아니라는 거구나. 아 무효. 그건 이걸 봐야 나오나 보네. 그지? 여기서 이제 내가 약한 게 뭔지 여기서 보는 거네. 그지? 나 그럼 지금 얘한테 안 좋은 거네. 나 약점이네 지금 이거. 잘못하다가 나 훅 갈 수도 있는 거네. 그러면은 교환하지 뭐. 굳이 도전할 의미가 없죠? 그냥 냉동빔 갈기면 되는데? 잡고 싶다. 어떻게 안 되냐 이거? 안 되나? 아 이름 개멋있는 고동치는 달 멋있는데? 안 돼요?
알바우처 못 참는데. 자몽? 아, 자몽도 좋네. 무장조 자몽. 슬슬 재수 없는 애 하나 나올 것 같은데. 뭐지? 버그인가? 제접해야 되나? 뭔가가 만약에 나에게 선택권이 다시 주어진다면. 아유. 분명히 바꿀 거란 말이에요, 이 새끼. 아, 이 새끼 분명히 바꾸거든요. 아. 냉동빔 쏘면 분명히 바꿀 텐데. 좋아, 넌 날 강해지게 하기 위한 존나 희생양이다, 씨발! 나 강해진다! 강해졌다, 씨발! 어우. 야, 저거 진짜 경우 없다, 이 새끼. 와, 이거 진짜 경우 없구나. 잠깐, 이거 안 되겠.
아, 혈압. 아. 아, 이거 어떡하지? 내가 여기서 풀타입으로 바꾸면 불을 쓸 때 바꾸니까 차라리 여기서 에스퍼를 갈겨서 이걸 맞게 하고 그 다음에 얘를 바꿔서 뭘 꺼내도 한 방인데 근데 얘 꺼내도 한 방이 와 이거는 이번에 무장조 체력 좋다. 야, 이번에 무장조 체력 좋아. 아! 혼란. 아니, 약간 개같이 안 터지더니 나한테만. 아, 초반에 로토모를 꺼내보자. 무장조 바디프레스 철벽 바디프레스 압정 필요 없어. 어차피 다 비행이라. 아니 혼란 오바야. 아 진짜 나한테만. 아니 혼란 개오바야 씨발. 아 혼란.
아 뭐야 쟤 혼란 면역이야? 어지러운 애네. 아, 얜 진짜 답이 없다 얘. 어디 보자. 아. 한번 막까. 아, 네. 보자. 어떻게 한번 해보자. 여기서 3강 해놓고 야 좋았다. 선 스피드가 빠르겠지? 오! 오? 가자! 팬텀 길동무! 자, 여기서 분말 사용. 탕 쓸만한 애가 없는데?
200을 넘기자고? 1레벨 아니야. 자, 여기서 그냥 회복약을 쓰고요. 디펜드 업. 자, 잘해야 됩니다. 이제 진짜 이상한 거 쓰면 안 됩니다. 지금 신중하게 해야 돼. 다 회복시키고 스페셜업. 뭐야, 근데 얘가 마지막 왕이야? 써야 됐네. 안 좋네.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어차피 돈 쓸 일도 없잖아. 어우. 무한 다이노? 최고 최고인가 보니까 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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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고네. 씨발 개새끼. 이 개새끼 이거 사기꾼이네. 기다려봐. 어! 재미 없어졌어?
독도 안 걸려? 아이 잠깐만, 아이 잠깐만, 아 데미지가 철벽,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씨바꺼 장난하나 씨. 야! 어? 아, 오물폭탄 지가 무슨 끈이야. 죽여라 그냥. 다시 할래. 아, 맹독 무효라 그랬지. 아. 와, 잠깐만, 이거 에반데? 와, 야, 이거 에반데? 엥? 엥? 야, 이거는, 와, 이건, 야, 이건, 야, 이건 길이 안 보인다. 와. 얘 이길라고 메모장에 적어가면서 했어요? 아, 씨발 이건 뭐야. 아.
와, 이거 어떻게 하냐? 메모장에 적으면서 하셨다는 분 약간 오바가 있으시네. 메모장 종이 아깝게 씨발 그걸. 뭐야, 연애 엔딩이야? 뭐야? 사실 근데 블록이 아니었으면 몇 번 다시 했을 텐데. 몇 번 꺾였을 텐데. 에픽. 오, 에픽. 자, 25개 갑니다. 저게 뭐야? 뭐야 저건? 만화피 두 개요? 전설 중에 최약체야? 뭔가 이 모드가 새로 추가됐다던데. 엔들리스? 이게 뭔데? 아, 이건 이제 그냥 무한 모드. 5850층까지 가는 모드라고? 야, 근데
야 이거 라플라스 얘가 힐이 씨발. 야 걘 오히려 2대1로 싸우려고 개소리 하다가 뒤졌네. 아 이게 이제 다음에 피카츄 스타팅 해보자고. 근데 나 피카츄가 없어. 놀랍게도 한 번도 안 나왔습니다 피카츄가. 라플라스 버렸으면 미래 없었을 듯? 아마 진짜로 못 깼을 듯? 메모장 켰어야 될 듯? 결국에는 풀타입은 근데 되게 타이밍 좋게 걔가 맹독이 있어가지고 195 깼다 그지? 그거 맹독 없었으면은 또 골치 아플 뻔했네. 아 근데 뭐 에픽 알 깨는 거 뭐 나오는지 궁금하긴 한데 그거 하려고 또 이걸 한 판 돌리는 게 좀 빡치네. 아, 50층을 올라야 부활을 해? 아, 50턴 걸려요? 아, 그래요? 나 뭐 이런 애들도 잡았냐? 단칼빙 이런 애 내가 언제 잡았지? 아, 얘냐? 전설 중에 최약체? 아니 근데 사실상 50층 올라가는 건 무장조만한 애가 없긴 해요. 그냥 얘로 그냥 바디프레스만 갈겨도 그냥 50층은 금방 싹 올라가긴 하는데 아 광고가 또 나와? 아이고 참 아유 본방 한 번에 광고가 몇 개 나오는 거요. 아유 관장도 없어서 50층 금방 가? 난 갑자기 궁금한 게 어차피 접속할 때 10초인가 5초 광고 나오잖아. 내가 님들한테 만약에 광고 5초 전에 새로 고침 누르라고 하면 그냥 5초 광고만 보고 말까? 아 밑에 카운트다운 떠요. 에픽 알만 까보자고?
궁금하긴 해, 뭐 나오는지. 아, 데일리는 그냥 뭔가 내가 원하는 애들이 아니라서 그런가 좀 굳이 안 하고 싶던데요. 야, 로토무가 왜 이렇게 바뀌었냐? 아, 근데 전기 물이면 약점 없는 전기 아니야? 아닌가? 잠깐만. 아, 전기 풀이어야 되나? 근데 그러고 보니까 아까 무슨 전기 풀이면 이론상 무적이라고 약점이 없다, 없는 애가 있다고 아까. 걔가 누구지? 정어리 같이 생기네? 저리요? 사리용 5세대예요? 땅전기 씨발 개못생겼네 얘는. 저리요 어딨어? 톱니 옆에? 아, 얘요? 그냥 전기인데? 특성이 부유라서 아, 땅 기술을 안 맞아. 야, 나 너보고 지진 무효 이론상이라는 거 보니까 실제 성능은 쓰레기인 것 같군. 알기술을 제가 어떻게 넣어요? 아, 얘가 10만 볼트가 있으면 좀 쓸만한. 아, 생긴 게 존나 믿음직스럽지 않네. 어차피 내 뭐 알까기용이니까 한번 데려가 보지 뭐. 알까기 멤버. 야, 바위랑 물 타입 같이 있는 것도 좀 이상한 거 아니냐? 크, 무한 다이노 씨발 멋있다. 야돈 한번 데려가야겠다.
근데 기술을 넣어달라는 게,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은 지금 제 문포스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거를 뭐 저주를 그니까 문포스를 빼고 딴 걸 넣을 수 있다는 거 아니야? 근데 지금 이 세 개가 그닥이니까 굳이 안 바꿔도 되는 거 아니에요? 나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네. 아, 이미 다 들어가 있어? 아, 근데 얘는 네 개잖아. 근데 네 개인데 플러스 마피스트가 들어가 있으니까 이게 기본 스킬이고 이걸 넣을 수 있다고? 몸통 박치기를 빼고. 아, 무슨 말인지 알았어. 이해했어요. 몸통 박치기는 너가 뭘 몸통 박치기야, 씨발. 지가 무슨 몸통 박치기를 해. 진짜 몸통 박치기 하래 하나 데려갈까? 아, 롱스톤 하나 잡아올걸. 뭐야, 야돈 또 있네? 진화가 달라요? 전기 챙겼고, 저 야돈이 아마 물이겠죠? 물 챙겼고. 나 뭐 격투. 아, 물이 아니야? 물 하나 데려가자 그러면. 꾸악스가 뭔가 오? 이야, 어쩌러 오우. 않네. 그다음에 불 타입도 하나 있으면 좋거든요. 나머지 불 타입 하나 챙깁시다. 오, 야, 이거 못다. 트리미앙 뭐야 이거? 어, 근데 얘 불이 아니었네? 뭐야, 깝질무도 귀여운데?
아니 저번에도 뜨악어 이거 추천해가지고 했었는데 빈 못 보고 뒤졌거든요 얘. 얘가 왠지 격투도 갖추고 있는. 아, 근데 개체값이 영 마음에 안 드네. 내가 가지고 있는 몬스터 수가 절대적으로 너무 적다. 쓸만한 애가 없네요. 8세대 불토끼가 아이고 없다. 아 얘가 방금 내가 마지막까지 싸우던 갱가 보네. 아 얘가 진화가 갱가 보구나. 오, 나 얘 이 상태에서 잡아갖고 진화시켰었어? 어, 얘를 잡아갖고 진화했었어? 아니야? 아, 처음부터 멋있었어. 아, 맞다. 진화개체가 뜨는 게 아니죠? 진화개체를 잡아도 안 진화한 개체로 보여주죠? 참. 불꽃송이 데려가죠. 누구? 아 이거 똑꼬리? 똑꼬리 별로야. 가보자. 빨리 50라 넘어가보자. 뭐 볼 거 없잖아. 그냥 빨리 50라 가면 되지 뭐. 어? 어? 내 룸이다. 와... 아! 오늘 치트라는 단어 금지. 엥? 얘 왜 시커멈? 뭐임 이거? 토모? 아. 고우스 저거 사각형 뭐냐? 영구스 맛보고. 응! 메타몽이다. 홀 메타몽.
스피드 31 떼떼모노 뭐야? 얘 모임. 야. 스피드 20짜리 붙은 불이네. 못생긴 건 코멘트하지 않겠어. 어? 모다피다. 공격 31 모다피 씨발. 야, 얘 방패 모양 뭐냐? 괜찮은데? 마크탕 뭐야 이거? 31, 31, 31? 이거 한 번 뽑는 거 아니냐? 한 장? 그래, 한 장 어디냐? 아니, 그나저나 이거 내 것만 보여줘. 상대 걸 보여줘야 되는데 한 장 하겠네. 한 어디 갔어 내 거? 꼬리선 그 됐고 빨리 게임 끝내자. 50라나 가야 되니까. 땅 타입. 근데 저 피라고 붙은 게 그거 안, 어? 아, 씨발, 뭐야. 몸통 박치기를 잊었어? 의문의 열매. 힘껏 펀치. 괜찮은데? 오! 불꽃송이! 너 나와봐. 쓰기 어렵다는 게 무슨 말이야? 그냥 때리면 되는 거 아니야? 뭐야? 아, 쓰기 전에 맞으면.
아, 해봤는데 빠르게 한번 누워 있어라 그냥. 빠시 빠르게 50라를 가려고 했는데 생각보다 어려울지도. 야돈이 미래다. 약은 필요 없잖아. 어? 괴물부기? 데려가보고 싶은데? 안 죽었으면 좋겠는데? 와, 이거 40개 언제 다 봐? 어, 모래도지. 헉, 불카노. 오, 예, 오, 예. 괴력 집계라는 특성. 특성 괜찮은데 야, 이거 뭐냐? 우와. 뭐야 이건? 뭐야 뭐야? 뭐야 이거? 아, 이로치야. 오, 티고라스. 그 징그러시. 귀엽고. 귀엽다. 에몽가 졸귀. 다 물이냐 왜?
전기인데 스피드가 낮아서 닫혀 맞으면서 전기가 빨라야 되는 거 아님? 일단 저리어를 키우자. 자냐? 와, 넌 불꽃송이가 불꽃 기술이 없네? 어, 잠깐만. 재미없는데? 재미없는데? 와, 뭔가 포켓몬 아닌 것 같아 얘는. 아니 근데 뭐 에픽인데 다 비슷하냐? 일반 알이랑. 파홀이다. 아이씨, 난 애들이 아 이러길래 내가 뭐 잘못한 줄 알고 쫄았는데 광고 나와서였네. 상대가 잠든 상태로 만든다. 눈보라.
명중 70이면 개구린 거 아닌가요? 안 배울래. 그러면 이거 아이템 못 얻고 끝이야? 포기하면? 뭐 이런 개. 눌러서 확인하고 받아야 돼요? 어? 아니 고로 고로 어? 50라운드 그냥 무난하게 가려고 했는데 안 되겠는데요? 망했는데? 25라씩 두 번 해도 되나요? 아 이게 뭐야. 아 이게 뭐야. 너무 대충 했나? 엔드리스는 트레이너가 안 나와요. 아. 아, 조졌. 25라 못 가겠는데. 야. 아니 보라파럭을 이트할 일이야? 아 얘가 막판 보스보다 어려운데? 씨발 다시. 아 씨발 잘못 생각했다 이거. 아 이거 잘못 생각했다. 아 너무 쉽게 생각했어. 솔직히 그러면은 이건 50라 장인 하나 데려가야 돼요. 빠르게 깰 수 있는 애가 하나 있죠. 우린 모두 알고 있죠. 어디 갔어 이거? 2세대에 있어? 아 있다.
됐어. 다 필요 없어. 무장조 철병 나올 때까지 존버. 뭐야 이 대파는? 으 뭐야 이게 징그러. 우와 롱스톤이다. 미쳤다. 우와 롱스톤. 오 롱스톤 좋아요. 얘도 지우가 데리고 다녔던 것 같은데? 알라리오. 아이씨. 아 옛날 나가서 롱스톤 데려오는 거 어떻게 생각함? 빠르게 에픽 볼까 그냥? 귀찮은데? 에픽 보기 판인데 어차피? 다신 안 할 거라고? 이거 그냥 나가면 되는 거 아니야? 그치? 이렇게 해도 상관없죠. 새 게임 해도 되잖아 이렇게. 야 단단해지기가 있어. 철벽이랑 같은 거 아니야? 조이기. 조이기. 씨발. 오늘 조이기가 방송 관통이네, 씨발. 단단히 일랭이고. 조이기 뺄게요. 개병신 스킬. 됐고. 알기술 넣었잖아. 아, 넣었어, 넣었어. 개인적으로 전기 하나 챙기면 좋겠는데 야, 일단 얘는 한번 내가 끝까지 챙겨볼게. 얘는 끝까지 챙겨보고. 그리고 뭐 좀 궁금한 애 있나요? 아까 방금
드라곤? 드라곤이 어디 있어? 야돈 있던데. 아, 얘요? 얘가 왜? 아, 이로치. 그래, 아까 이로치 빛나던 거 하나 넣자. 그럼 걔 누구지? 여기 있다. 캡사이 딱이다. 가자. 무장조가 나와? 이거 고장난 거 아니냐? 엉뚱한 거 알려주는데? 몇 번까지 강해지냐? 어? 뭐야, 계속 올라가? 뭐야? 엥? 다 강해졌다. 자, 50라 갑시다. 근데 내가 알기론 바디프레스가 초반에 아, 몇 개 안 되지. 뿔충이 하나 잡아볼까? 귀엽네, 뿔충이. 오! 이거거든. 자꾸 두 마리 나오네. 빡치게. 오! 피카츄다! 야, 잠깐만! 피카츄 잡을래! 잠깐만, 너 너무 세게 때리면 안 된다. 몸통만 박쳐야 된다. 야돈, 너는 하지 마. 저주만 해. 나이스! 오, 좋아요.
어? 불꽃의 돌이라는 게 나왔는데 캡사이주라고? 씨발 징그러. 야 징그러. 징그러. 징그러졌어. 야 얘 정체가 뭐야? 풀 얼음 불꽃 뭐야? 노말. 야 이거 뭐야? 뭐 하는 애야 이거? 하바네로 엑기스? 이건 별로일 것 같은데. 아 뭐야 얘 왜 없어졌어? 왜 유지가 안 돼 그거 철벽이? 나쁘지 않은데 록? 이거 나쁘지 않은데? 스피드를 올릴 수 있다? 괜찮은데? 이건 배울만한데? 몸통 박치기를 빼기엔 좀 아쉽긴 하지만. 엥? 얜 또 누구예요? 아도라니요? 얘요? 왜? 아니 씨발 뭐야 이게? 공격을 안 하냐 애들이. 또 너무 대충 하나 내가? 부르릉? 아유 하필이면 제일 약한 걸 써버렸네. 잠깐만 나 이거 못 깨는 건 아니겠... 야야야 10라운드다 장난치지 마라. 아 잠깐
이게 되네. 이게 되네. 휴. 아니 아니 이거 뭔가 어려워요. 아 내가 진짜 뭐 대충 하는 것 같은데 아니야 이거 뭔가 어려워. 어려운데? 원래 막 하는 게 어렵대. 아 그러니까 돈도 안 벌리고. 아 좀 이상한데. 이거 약점 이것도 고장 났어. 아 이게 없어서 그래. 아 이게 지금 고장 나서 그래. 아, 두더류 데려가면 좋아요? 내가 가겠는데. 피카츄 과감하게 버리겠습니다. 그러네. 그 성장형 뭘 안 줬네. 그지? 원래 그 초반에 주잖아, 하나. 어! 아니, 걔 병신아. 아니, 안 배우고 싶다고. 한번 취소했는데 왜 또 물어본 거야? 아 괜찮아. 어차피 이번 판은 어디 막 성장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괜찮아. 25라만 가면 돼. 그러면 난 에픽. 어? 물인가? 어? 전설이야? 오. 뭐야? 환상의 포켓몬? 제라오라. 반응이 좀 나쁘지 않네. 아니 알깡 안 끝났어요. 아직 한참 많이 남음.
네, 제가 지금 못하고 있는 이유가 확실히 있어요. 그 확장 프로그램이 버그 났어요. 상성을 안 보여 줌. 너무 당황스러움. 갑자기 바보됨. 잘하던 트레이너에서 좀 바보됨 지금 사실. 되게 당황스러움 사실. 근데 뭔가 25라도 내 손으로 못 가는 거 좀 그게 더 열받음. 그래서 그냥 하는 중. 니가 왜? 난 널 아 이 씨발 넌 그냥 귀여운 걸로 있어. 기어르네. 용의 숨결. 와우. 아, 스피드를 크게 올리는 거. 아. 좋네요. 근데 나는 롱스톤을 끝까지 키워보질 못해가지고 제가 뭐 돼? 재미없네. 강철몬 십간지나? 아, 얘 새끼 또 변신하네, 병신.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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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어? 아. 아, 이건 아 이거 나 이미 있는 것 같은데? 네? 얘 전설이라고요? 그렇게 안 보이는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존나 아보크 진화 같아. 다 못생겼는데. 준전설. 뭐야.
어? 얘 위대한 엄니가 나왔네? 물 타입 명중률 95. 잠시만요. 아니 저 알 목록 좀 봅시다. 저기요, 몇 개 남았는지 좀 봅시다. 이걸 보여줘야 게임을 더 할지 말지. 아, 알이 없어서 그래? 아, 그럼 전 이제 다 볼 일을 봤네요. 더 볼 일이 없네요 이제. 염동력. 전설이 안 나왔어? 에이, 어쩔 수 없지 뭐. 근데 나 이 파티 지금 너 나쁘지 않아. 나쁘지 않은데. 어? 어. 바디프레스가 진짜 좋아요. 얘는 뭐 계속 타우린. 몇 가지. 오! 쟤는 좀 괜찮은 애 아닌가? 와, 갑자기 왜 추억의 애들이 다 보이냐? 주피 썬더 진짜 진짜 오랜만에 보네. 어쨌든 뭐 저는 해보고 싶은 건 해봤기 때문에. 아, 근데 확실히 이게 어려워요. 예, 이게 어려워요. 이게 어려운 것 같아. 근데 이 새끼 왜 안 맞아? 뭐야 이거? 뭔데 얘 뭐 하는데 지금? 얘 뭐 하는 거야? 뭐야, 왜 이겼어? 왜 잡았어 이거? 뭐 하는데? 아니 너 왜? 아니 나 마지막 마무리 멘트하고 마무리할 건데 왜? 아니 왜 이겼어?
어? 야, 얘 뭔데 개쎄냐, 빠모트. 야, 빠모트 무슨 일이야? 얘 왜 이렇게 쎄? 빠모트 무슨 일인데? 아니 이제 진짜 근데 초반 빌드가 어렵지. 초반 지나니까 확실히 할만한데? 맞지? 30라는 지나면 좀 안정적으로 변하네 게임이. 오. 바로 전에 쓴 기술을 네 턴 동안 사용할 수 없게 한다고? 사슬묶기. 신기한 기술이 있네. 하... 저주? 저주 빼자. 네, 이거 뭐 하면 끝도 없을 것 같으니까 여기서 마무리합시다. 더 이상 알도 없고. 그래도 나는 200층 깼다. 어디 가서 200층도 못 깬 사람은 아니다 이제. 레어 하나, 커먼 하나네. 전 사창원에서 꺾인 200층 못 깬 사람인데요. 에이, 그럼 깰 때까지 해야지. 이거 200층도 못 깬 사람이 어딨어. 끝!